일반적으로 우리는 환율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위안화의 가치를 급락시키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도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장점조차 단점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전제만 알고 가면 오늘 이야기를 듣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율 이야기만 나오면 지끈지끈하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 한 가지 문장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은 자국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 이 문장이죠. 어려운 거 다 제쳐두고 이 한 가지 문장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통화의 가치 하락은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에 도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원화의 가치 하락,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원화의 가치 하락은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유로화의 가치 하락은 유럽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의 모습과 같이 위안화의 가치 하락은 중국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알고 가면 오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외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화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동환율제라고 부르죠. 달러가 흘러나가느냐, 달러가 흘러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환율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정부는 고정환율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관리변동환율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중국 정부가 국가가 환율을 결정해서 매일매일 오늘 우리는 환율을 이렇게 결정할 테니까 너희는 이 환율에 맞춰서 거래를 하라고 고시를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관리변동환율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현재 관리변동환율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일 변동폭이라는 것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환율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3%, 5%씩 막무가내로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1일에 하루 동안 2% 안쪽에서만 결정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일일 변동폭이죠. 바로 관리 변동 환율제의 결과가 일일 변동폭인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어제는 1.86%의 위안화 가치를 급락시키더니 오늘 아침에는 또다시 1.6%의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통화 가치의 하락은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정체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매우 좋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떨어뜨려서 이 수출 기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환율이라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들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중국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경기는 부양될 수 있겠죠. 그러면 중국과의 교류가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기가 부양되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나라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위안화 가치의 하락으로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됐을 때 중국 수출 기업들이 잘 나가게 된다면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신흥국들이 가만히 눈 뜨고 볼 수만 없는 겁니다. 자신들도 수출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자신들의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환율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중국 수출 기업들 잘 나가죠. 신흥국 수출 기업 잘 나가죠.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장점조차 단점이었다면 어떨까요?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중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승하면 중국의 경기가 부양되면서 우리나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안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저가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중국은 가격을 더 낮출 수가 있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가격을 낮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결국 중국은 더욱더 저가 공세를 펼칠 수가 있고 가격을 더 낮추기 힘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중국 위안화 가치의 급락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심지어 이 장점조차 단점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저가 공세를 펼쳐왔던 그런 산업들, 우리나라와 사업 영역이 겹치는 화학업종이라든지 조선업종, 이런 곳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더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장을 읽는 남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는 내일 한 템포 쉬어가게 되는데요. 특집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시청자 의견은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